포스코 리튬 사업을 추진했던 한 임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신변 노출을 염려해 몇 차례 약속 장소를 바꾼 끝에 호텔에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포스코 리튬 사업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포스코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직원분들이 또 했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리튬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스코 리튬 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리튬 사업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핵심 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전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2016년 권오준 회장은 리테아라는 아르헨티나 회사가 보유한 포조엘로스 연포에 2,740억을 들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리튬 생산 공장 착공식도 열었습니다. 포스코가 계약한 리테아 리튬 광산이 위치한 곳은 해발 4,000m. 에베레스트 산의 중턱에 해당하는 고지대입니다. 현지 안내인도 고산 증세를 호소합니다. 괜찮으세요? 사람이 살기 힘든 극한의 환경입니다. 마지막 마을에서 5시간을 더 달리자 드디어 소금 호수가 나타납니다. 포스코가 리튬 개발을 위해 2,740억에 계약 투자했다는 아르헨티나 포조엘로스 연호입니다. 포스코가 세운다던 리튬 공장을 찾기 위해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연호 그 어디에도 공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뭐 와서 삽질도 안 했으니까.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이곳 포조엘로스 연포에서 리튬을 뽑아내려면 땅을 4m 넘게 파내야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곡괭이 질도 힘겹습니다.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숨이 차요, 숨이. 포스코가 공장을 세우려던 곳은 이 소금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도시 살타. 2016년 2월, 권오준 회장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 바로 이 호텔에서 리튬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권 회장이 직접 참석해 성대한 착공식까지 했는데 왜 공장을 짓지 않고 철수했을까?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은 95%는 그거를 사기성이라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지. 하던 회장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니까.